안녕하세요, 서울토크입니다. 오랜만에 책 리뷰를 하려고 알라딘에 업로드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세 달째 서울토크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채널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공부하는 다른 것들을 갖고 유튜브 채널들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어요. 그리고 저는 예전에 디지털 마케팅 회사에서도 잠시 일을 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에 상대적으로 다른 유튜브에 처음, 완전히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보다는 좀 익숙한 편이고, 그래서 뭐 이렇게 당연히 감정적인 기복이 이게 남의 회사 일할 때랑 제 일할 때랑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감정적인 기복들은 있는데 그래도 정보들을 좀 습득하고 익혀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 유리한 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확신은 서지 않은 부분들이 사실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유튜브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썰은 되게 많아요. 블로그에도 되게 많고 뭐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썰이 굉장히 많은데, 구글에서 일하고 있는 제 지인에 의하면 뭐 사실 그게 다 썰일 뿐이지 구글 안에서도 뭐 그걸 다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관련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많이 팔리니까 많이 나오는데, 그 이시한이라는 분이 뭐 누군지는 저는 사실 몰랐어요. 근데 이 책이 가장 최근에 나온 책 같아서 이 책을 한번 구해가지고 보게 됐는데, 뭐 또 TVN 문제적 남자 기획에도 참여하신 분이고 지금은 성신여대 경임 교수로 계신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본인이 유튜브 채널을 한동안 좀 유지를 해오고 계셔서 본인이 직접 어떤 내용을 썼을까, 뭐 마케팅 하는 사람도 썼던 것 같은 내용들을 안 쓸 것 같아서 좀 유의미한 얘기가 있나 좀 궁금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책은 조금 챕터별로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유튜브를 시작했다는 사람한테 제일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 책의 챕터 1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하나요? 라고 돼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유튜브를 하고 싶은 이유, 그것의 한계,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하면 좋다라는 식의 얘기가 굉장히 잘 일목요연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로 저도 너무 공감하면서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었던 말들이 담겨 있어서 재미있게 뭐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잘 되는 유튜브 콘텐츠에는 트렌드가 있다라는 부분 챕터 2 같은 경우 보면 이게 되게 맞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맞는 얘기들인데 이걸 보면서 두 가지 감정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못하겠는데 이거 하지 말라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정말 조금 해보려고 많이 뭐 고민을 하고 헤매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아 이런 걸 내가 못하고 있었구나, 이런 차이가 있구나 하고 깨달아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완전히 처음 접하는 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운, 조금 감이 잡히지 않을, 근데 뭐 저는 그런 분들을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은 게, 야 이건 도저히 내가 하지 못하겠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깔끔하게 콘텐츠 만드는 거에 뭐 기본 기획의 기본을 그냥 정리해 놓은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잘 되는 콘텐츠를 기획하려면 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은 저는 조금 조금 모르겠다, 조금 너무 나열식인 것 같아요. 뭐 이런 종류의 저런 콘텐츠가 있다, 저런 콘텐츠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결국은 두 개로 갈라진다는 겁니다. 그 정보성과 엔터테인먼트로 갈라진다는 얘긴데, 이제 그걸 훨씬 더 세분화하셔가지고 분석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게 너무 설명적이기는 사실 해요. 그래서 이게 뭐 제가 이게 뭐 저는 글도 꾸준히 써오고 있어서 콘텐츠도 계속 만들어왔던 사람이라서 그렇게 느끼는 건지, 뭐 아니면 전혀 그런 쪽 관련이 없었던 분들은 이게 정보성으로도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없지 않았어요. 근데 또 뭐 어떻게 다르게 구성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잘 되는 콘텐츠라는 게 사실 답이 없거든요. 유튜브에 저도 유튜브를 하면서 과연 제가 하고 싶은 콘텐츠, 제가 지속적으로 하고 싶은 거 이게 의미가 있을까, 팔릴까를 고민을 한참 할 때 많은 유튜브를 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답이 없답니다. 지금도 제가 운영하는 채널에 대해서 되게 왈가왈부 말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 지금 메인 채널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토크는 사실 한국향이 아니고 한국의 얘기들을 외국향으로 하고 있는 거여서 실사례도 없고 해서 더 어렵긴 한데, 뭐 정말로 유튜브로 가다 보면 말도 안 되는데 성공해 보이는 게 있습니다. 뭐 여기도 뭐 캐릭터 분석, 뭐 정보성이냐 재미냐 뭐 이런 거 나오는데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데 그거를 이제 쓰시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은 저는 내용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럼 뭐 잘 되는 채널은 이렇게 운영된다라고 해놓으셨는데, 이것도 너무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정보와 재미로 나누시다 보니까 그 프레임에 많이 갇혀 있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사실 조금
들었어요. 근데 뭐 여기 있는 내용들은 사실 일반 온라인에서 블로그나 이런 데서 뭐 카더라로 되게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좀잘 깎아서 정리해 놓으신 부분인데, 뭐 지금 제가 제일 관심 있게 보고 있는 한 채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길거리를 걸어가는 그림을 4K로 찍어가지고 꾸준히 올리니까, 그 채널은 제가 올해 초에 발견했을 때 1,500명이었는데 지금 거의 2만 명 가까이 가고 있거든요. 그거는 재미도 아니고 정보성도 사실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를 만들 때 제가 내린 결론은 사실은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거잖아요. 그럼 한국말로 하면 한국 사람들이 메인이지만 뭐 언어를 다르게 하거나 언어가 상관없는 걸 하면 전 세계 사람이 타겟인데, 얼마나 다양한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뭐 100만, 200만이 구독하면 엄청나게 큰 채널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만 기준으로 봐도 100만, 200만이면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죠? 10%가 안 되는 비율이에요. 그전 세계로 확장을 하면 몇 퍼센트일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차피 독특한 구독자 층만 있으면 돼요. 그걸 좋아하는 사람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잘 네. 그 조금 저는 뭐 근데 되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번도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없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뭐 그걸 참고가 될 내용은 분명히 될수 있습니다. 뭐 저의 특수성일 수도 있어요. 사실 콘텐츠를 어떤 형태로든 계속 생산하고 기획하고 해 왔던 입장에서는 조금, 네, 그런 면은 없지 않습니다. 그럼 그 뒤에 나 유튜브로 돈을 벌어 봅시다. 뭐 10분 이상의 영상 제작해 이런 얘기 나오는데, 사실 이게 조금 저는 아이러니했던 게, 그, 저자이신 이시안님의 유튜브로 가봐도 10분 이상의 영상이 거의 없어요. 근데 뭐 10분 이상의 영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고, 광고 친화적 콘텐츠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시니까, 이게 조금, 본인이 하시는 모습과 조금 달라서 조심스러운데, 그리고 그 뒤에 협찬 얘기도 저는 조금 덜 와닿습니다. 왜냐면 본인이 경험한 게 아니라 되게 그쪽 관심 있게 조금 찾아본 사람이면 사실 누구나 할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뭐 강연이나 컨설팅이나 뭐 출간 이런 얘기들은 이쪽으로 고민을 조금 해보신 분들은 사실 너무 당연하게 알 얘기들을 정리해 놓은 감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저는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유튜브로 살아가려면 이런 부분은 사실 저는 유튜브 채널 사업으로 확장하기 이런 거는 좀 되게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유튜브 하면 유튜브에서 광고로만 먹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외에 다른 쪽으로 확장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되게 잘 정리가 돼 있고 깔끔하다. 그러니까 이 책이 전반적으로 전혀 유튜브를 고민을 안 해보셨거나 콘텐츠를 모르는 분들이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근데 압도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게 무슨 소리야 싶어서. 근데 이 책을 제가 추천을 한다면, 이제 뭐 한 달? 몇 주? 하면서 조금 온라인에서 정보를 찾아는 봤는데, 이게 확신은 서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맞나라고 망설여지는 시점에. 그러니까 왜냐면 조금은 자기가 정보가 있고 경험이 있는 상황에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이거를 보시면, 이제 그 맥락에서 어떤 맥락에서 이게 말이 되고 어떤 맥락에서 말이 안 되고 본인이 어떤 걸 놓치고 있었고 어떤 거는 뭐아 이거는 이 책이 잘못된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그 정도 분들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근데 유튜브는 제 생각에는 해봐야 됩니다. 해보고 경험해보고 정보를 알아보고 공부해 본 다음에, 그러니까 몸으로 뭐든지 그렇잖아요. 몸으로 먼저 부딪힌 다음에 봐야 이게 와닿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너무 아무것도 안 해보신 분들이 처음에 할까라고 보면 좀 압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튜브 운영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백과사전식으로 쫙 줄줄줄 정리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된 책이에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래서 그쪽에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네, 이게 황당하실 수도 있어요.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게 뭐지? 이게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이러실 수 있고, 조금 정보를 뭐한 달에서 두달 동안 찾아보시고 실제로 유튜브를 조금 뒤적거려 보시고 하신 분들이 보면 본인이 어떤 맥락에서 놓치고 있는지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좀알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조금 책을 읽기 전에 뭐 배경적인 것도 그렇고 조금 많이 아는 편에서 본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아쉬울 수밖에 없죠. 대부분 아는 내용이고 아참잘 정리해놨다 느낌인데, 뭐 그거를 잘 모르시지만 몸으로 부딪히다가 뭐 어떤 게 뭔지 모르겠다라는 부분들은 네,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여기서 제가 제일 당혹스러웠던 거는 지속 가능한 유튜브 운영의 필수 법칙 5라고 해서 노출 클릭률 5% 이상, 영상 길이 10분 이상, 평균 시청 지속 시간 45% 이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유튜브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이게 황당하고 좌절시키는 수치인 게 노출 클릭률 5% 이상 거의 안 나옵니다. 왜냐면 노출이 적었을 때는 오히려 노출 클릭률이 높게 나오는데 노출이 많이 될수록 이거는 희석되거든요. 영상 길이 10분 이상은 죄송하지만 그 네, 저작께서도 10분 이상 영상이 거의 없어요. 평균 시청 지속 시간 45% 이상. 그 여러분이 유튜브를 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반 이상을 넘기는 게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이상적인 수치고 이건 너무 완전 팬덤이 갖춰진 상황에서의 수치예요. 근데 뭐 현실은 이거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럼 유튜브를 정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거는 알고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이거보다 훨씬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 경험으로는 노출이 늘어날수록 노출 클릭률은 낮아집니다. 엄청난 팬덤이 있거나 이미 많이 자리 잡은 채널이 아닌 이상. 그리고 뭐 여기서 구독자 대비해서 뷰가 잘 안 나오는 채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정말 죄송한데 그 저작께서도 아주 그게 많으신 편은 아니에요. 구독자는 사실 6만 명이 좀 넘어가실 정도로 굉장히 많으신데 뷰는 1000 전후로 나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인 경험이 그러니까 저는 좀 아쉬웠던 거는 본인이 조금 더 생생한 직접 하면서 이 시점에 이런 걸 느꼈고 이런 감정적인 변화를 느꼈고 이런 전략의 변화를 줬고 이때 이렇게 했고 하는 경험이 녹아있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책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이 책은 정말 정보의 나열 그리고 정말 무슨 교과서 쓰듯이 돼 있는 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미 어느 정도 이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나 아예 안 시작한 사람한테는 사실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는 유효한 타겟층을 꼽으라고 한다면 조금 유튜브 채널 운영에 대해서 알아보셨거나 아니면 뭐 시도를 조금 하셨는데 이게 너무 본인이 힘듦을 느끼시는 분 그 정도 타겟층한테는 되게 유효한 책인데 그 이상의 경험을 가지셨거나 아예 안 보신 분들은 보시기에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분 채널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혼자 하고 있는 건지 이분이 보면 편집은 본인이 사람을 두고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채널의 노출율과 유입 경로와 이거를 본인이 직접 보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느낌으로는 직접 안 보실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거 직접 보면서 어느 정도 기간이 됐을 때 본인이 어느 정도 됐고 막 이런 얘기들이 조금 생생하게 있었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책이 됐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정리는 정말 잘 돼 있는 책입니다. 이런 거를 좀 참고를 하셔서 보실지를 결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건 저기 밖에 있는 유튜브에 대한 정보들을 다 깔끔하게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 책입니다. 네, 그게 제 마지막 서평이 될 것 같습니다.